시간당 최저임금 5,580원을 받으며 링거나 영양제와 같은 의약품을 생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영숙 씨는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3시까지 8시간 일합니다. 그렇게 한 달 일해 손에 쥐는 돈은 120만 원 정도입니다. 대학 졸업 후 일자리를 찾아 이곳저곳을 다니다 안산에 온 지 3년째입니다. 이런 쪽으로도 일을 해보면 괜찮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갔는데 이제 주변인들의 반응 자체는 왜 그런 데 가냐, 그리고 뭐 짧게 하고 그만두겠지 뭐 이런 식으로, 그러니까 마치 그게 되게 천대받는 직업이고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저는 그렇죠. 심지어 공장 내에 있는 사람들도 이거 왜 왔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. 저기 전직차 그거를 타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타도 되는데 사람들이 다 엄청 눈치 준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뭐 그거 타면은 사대보험 그 회사 쪽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서 사고 나면은 책임 안 져준다고. 그 마주보는 거 가는 기분이 되게 씁쓸하거든요, 매일 아침마다. 회사엔 영숙 씨와 같은 비정규직 파견 근로자들이 약 50명 정도 있습니다. 도대체 언제부터 비정규직 고용이 이렇게 늘어난 걸까요?